해야 잘까? 그러고 다시 오지 마.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2021년 6월 24일에 공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OS 64비트 프로세서만을 지원하는 첫 번째 윈도우 11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되기 전 처음 유출이 되었을 때는 디자인이 왜 이렇게 변했냐, 이게 뭐냐라는 평이 별로 좋지 못했지만 막상 실제로 공개되고 나서의 평가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단, 무조건 윈도우 11을 모두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호환성 검사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새로운 OS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윈도우 11에서 어떠한 부분이 변했는지 저의 첫인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윈도우 11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사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램이나 저장 공간은 윈도우 10에 비해 2배 이상을 요구하지만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텔의 8세대 이상, 라이젠 1세대는 제외하고 모두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벽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생소해하시는 TPM 2.0이라는 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윈도우 11에서 요구사항이 꽤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지원을 한방에 정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결국 내 PC에서 윈도우 11이 설치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PC가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GitHub의 유저분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실행을 한번 해보자면 윈도우 11 호환성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CPU나 부트 방식이나 호환성이나 모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보면 이제 TPM 2.0도 발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 PC에서는 설치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모두 통과했고 그럼 설치 방법이 어떠냐? iOS가 베타가 나와서 미리 설치해보는 것처럼 윈도우 11도 프리뷰 버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설치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하지만 정식 버전이 아니라면 그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크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윈도우가 날아갈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고 설치되어 있는 PC에서 자료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메인 PC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호기심이 많고 꼭 해야겠다면 저처럼 이제 서브 PC에 설치를 하는 것이죠. 참고로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보니까 아까 말한 호환성에 모두 통과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프리뷰 버전은 좀 관대하게 설치가 되는 것 같았어요. 설치하는 방법은 설정에 들어와서 윈도우 참가자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요것을 클릭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윈도우 11 프리뷰 버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조사해보다 보니 추가 정보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TPM 2.0을 별도 지원하는 이제 칩을 탑재하게 된다면 인텔 7세대와 라이젠 1세대도 지원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렇듯 윈도우 11 공식 버전이 나오게 된다면 설치 불가능한 PC도 설치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툴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저의 윈도우 11 첫인상은 어떠냐? 갤럭시북 프로 360에 미리 설치를 해서 대략 한 지금 며칠 동안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변화점은 디자인이 크게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둥글둥글해지면서 반투명의 동그란 모서리가 특징이에요. 끝에 보면 모서리가 각지지 않고 둥그란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요렇게 새롭게 디자인이 되었고 다만 여기서 Show More 옵션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예전의 오른쪽 클릭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을 보면 아직까지 디자인 통합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정식에서 수정이 되겠죠. 뭐 이제 휴지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대각선으로 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면을 보고 있는 디자인으로 변한 것처럼 전체적인 디자인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제어판, 그러니까 구형 제어판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더라고요. 여기서도 디자인이 살짝씩 변경되었지만 이제 예전에 썼던 구형 제어판도 살아있고 Alt탭의 디자인도 더 심플하고 커졌죠. 그리고 특히 사운드가 변경되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요런 관리자 권한을 주라고 할 때 이러한 경고음이 모두 변경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테마 설정도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윈도우 라이트라는 모드가 있지만 이제는 공식적인 다크 모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다음은 완전히 달라진 시작 메뉴입니다. 기존 윈도우는 왼쪽 하단에 시작 버튼이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 윈도우 11은 중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약간 macOS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을 처음 사용해보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개인 설정, 그리고 작업 표시줄, 여기 하단에 가면 작업 표시줄을 가운데 놓을 것인지 왼쪽에 놓을 것인지 이렇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시작 버튼, 벌써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윈도우 8부터 있었던 라이브 타일이 삭제되었고 다만 아쉬운 점은 작업 표시줄을 기존에는 뭐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모두 설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화면 아래쪽에서만 고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이제
시작 버튼이 달라지다 보니까 특히 이게 펜을 쓰거나 터치로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모든 앱 보기도 이렇게 더 시원시원하고 크게 이게 의외로 사용하다 보면 중간에 있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좀 맥 OS 같기는 하지만 기존보다는 더 많이 작업 표시줄 때문에 더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태스크 뷰도 개선이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기존에도 이게 동일하게 있던 메뉴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더 깔끔히 변했습니다. 다음은 설정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설정이 뭔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게 왜 저기 있지? 요게 왜 저기 있지? 이러한 의문이 남았다면 이제 요것을 완전히 스마트폰처럼 더욱 직관적으로 정리한 것이죠. 기존 시스템에서 보더라도 디스플레이, 소리, 알림 이런 식으로 간단히 모아뒀고 개인 설정만은 여기 모아뒀고 이제 블루투스,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컨트롤하는 것과 꽤 많이 유사하더라고요. 시스템에 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정해줄 수 있는데 특히 뭐 전원 배터리,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게 변경되었고 이런 것도 재미있게 변경되었고 네트워크 세팅은 여기서만 설정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변경되었습니다. 확실히 저는 기존에 있는 설정보다 새롭게 바뀐 설정이 훨씬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은 제어, 알림 센터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누르면 이제 여기는 알림 센터가 나오면서 이제 앱에 대한 전체적인 알림이 나오게 되고 이제 달력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제어 센터는 와이파이 설정, 블루투스, 배터리 절약 모드나 이제 소리, 밝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와이파이는 여기서 바로 이제 다른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지만 이제 블루투스는 그냥 이제 온오프밖에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편했던 게 뭐냐면 단축키로 윈도우 A를 누르게 되면 제어 센터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웹에서 듣고 있던 음악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편했습니다. 다음은 화면 분할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창 확대화 버튼에 마우스를 대게 되면 이제 6가지 분할로 이 프로그램을 그냥 구석에서 보고 싶다 그럼 왼쪽에 정렬하고 이제 중앙에 정렬할 프로그램 이제 나는 인터넷에서 할래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에는 뭐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음악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좀 이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원래 윈도우에서는 익스플로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었지만 윈도우 11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만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익스플로러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그나마 조금 괜찮은 점이라면 얘를 사용하다가 특정 상황에서는 익스플로러 모드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변경되었는데 여기서 보면 뭐 필수 앱이나 추천 앱 안에 있는 컨텐츠는 비슷하지만 앱이 새롭게 개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위젯이라는 게 새롭게 들어왔는데 이것을 누르면 이제 왼쪽에 위젯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조금 오류가 있기도 하고 저는 아직까지 윈도우에서 위젯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다중 모니터 그래픽에 관련된 설정입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만약 다중 여러 가지의 모니터를 썼을 때 모니터 연결을 기준으로 창의 위치를 기억하는 모드가 있었습니다. 내가 모니터를 연결해서 창을 띄워놓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모니터를 빼게 되면 그 창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가 모니터를 다시 꽂게 되면 그 창을 원래대로 돌려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고주사율 모니터를 자주 쓰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요렇게 주사율을 144Hz까지 조금 더 편하게 기존에는 어댑터 속성으로 들어가서 모니터 여기서 화면 재생 빈도로 바꿨어야 되는데 이제는 더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픽 설정에서도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엣지에서만 요것을 하게 되면 이제 엣지에서 뭐 절전으로 그래픽 카드를 쓸 것인지 고성능으로 쓸 것인지 요것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모드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HDR에 들어가면 오토 HDR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11, 12 게임에서 오토 HDR을 지원하는 것인데 하지만 다른 컨텐츠도 자동인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버그가 있는지 유튜브에서 4K HDR을 재생했을 때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블릿 모드가 따로 사라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360도로 돌리게 되는 제품이나 태블릿 제품들은 화면을 전환하게 되면 태블릿 모드를 실행할 것인지 묻게 되지만 이제는 그 모드가 따로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전환했을 때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자, 다시 이렇게 하더라도 되게 부드럽게 전환되는 방식 터치할 때도 원래 창을 옮기게 된다면 그냥 아무 효과가 없었지만 이제 터치로 옮기게 되면 창이 살짝 작아지면서 되게 부드럽게 옮겨지는 방식으로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가상 키보드가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오류 때문인지 지금 아무리 해봐도 지금 이제 키보드가 작게 뜨는데 원래는 기존처럼 좀 크게 떴거든요. 근데 이 키보드가 이제는 되게 부드럽게 뭐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처럼 되게 부드럽게 입력되도록 가상 키보드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원래 키보드 테마 설정이 가능했나요? 터치 키보드에 들어가면
지금 뭐 디폴트, 라이트, 다크 모드, 키보드를 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모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기, 음성인식이 더 좋아졌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써보니까 뭐 엄청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는데 음성인식은 작년에 365부터 사용이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윈도우 H 누르면 키보드 입력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갤럭시 G 폴드 3는 어떻게 나올까요? 언제 출시가 될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괜찮게, 인식률도 굉장히 괜찮게, 여기까지 지금 입력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괜찮게 음성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능 향상도 있다고 합니다. 윈도우 10 대비 15%, 그리고 모바일처럼 하이브리드 형태의 빅리틀 구조 CPU에서도 더 최적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특히 다이렉트 스토리지가 게이머분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그래픽카드에서 CPU를 거쳤다가 저장 공간에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CPU를 건너뛰고 바로 그래픽카드에서 저장 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의 로딩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이번 윈도우 11부터는 공식적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앱의 설치는 아마존 앱스토어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게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지만 프리뷰 베타에서는 안드로이드 앱이 따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은 인텔의 브릿지 기술을 사용하고 AMD나 ARM 프로세서도 모두 지원을 합니다. 이 방식은 이제 아마존 앱스토어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APK를 바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APK를 다운받아 봤지만 아직까지 프리뷰에서는 이 기능을 지원하진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윈도우 10에서도 최신 버전이 지원하는 것처럼 AAC 코덱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또 윈도우 클립보드가 개선되었는데 기존에도 클립보드가 있었지만 이제는 뭐 이모티콘이나 여러가지 GIF나 이런 것들도 모두 나오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사실 윈도우 11을 사용해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었고 하나하나씩 모두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지만 제가 느꼈을 때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새로운 윈도우 11은 2021년 후반기부터 출시할 예정이고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분들은 2022년 상반기부터 무료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 근데 윈도우 11이 프리뷰 버전이지만 생각보다는 되게 괜찮게 잘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점이라면 하이 DPI 지원이 강화되기를 바랬지만 이것은 지원되지 않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맥의 경우에는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굉장히 화면을 보기 좋게 만들었다면 윈도우는 아직까지 하이 DPI 지원은 좀 많이 아쉽다랄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렇게 또 보고 윈도우 11이 많이 디자인이 변했기 때문에 나도 올려봐야지 하지만 좀 잠시 참으세요. 왜냐면 이것을 올렸다가 윈도우가 망가지거나 포맷을 해야 되는 상황도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정 하고 싶으면 서브 컴퓨터에 하고 조금 더 즐기다가 정식 버전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또 얘를 사용하다가 윈도우 10을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윈도우 10이 오히려 또 괜찮은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알림창이 한 번에 깔끔하게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윈도우 10이 더 좋은 것 같은데.